하나, 지금 몇 시예요? 지금 9시 2분! 2분! 안 돼. 오, 너. 에? 어? 오, 좀 배우 느낌인데? 오. S14로 보게 된 박소현이. 박소현이. 소현. 언니 같아! 오! 저는 창작 활동을 되게 오, 뭐? 어? 에? DJ? 오, DJ. 오, 대박! 많이 실감이 안 나. 와! 지금 와, 작곡! 또 이제 이번에 제가 쓴 곡은 친구들이 부르고 나 생각이 나는 거 같아. 뭐야 뭐야? 와! 갖고 열심히 하고 내 편임이 아니야? 합류하기 전에 앨범에 실을 수 있을 만큼 공연한 것 같아. 와! 작곡해. 야, 무슨 일이야! 다들! 이거 자꾸 할 수 있는 능력. 저는 S14로 공개된 박소현입니다. 실력이 어느 레벨인데? 대박이다. 아니, 이분이 진짜 완전 실력파. 그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실감이 안 나서. 소현님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 맞아, 맞아. 저는 작곡도 관심 있어가지고. 오. 아니, 곡도 만들 수 있고, 춤도. 미쳤다. 와, 대박이다. 멋있어. 어디서 뽑아내는 거야? 어디서 찾아낸 거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대박이다. 대표님, S14 환영합니다. 와, 여의도 와서 오실 거죠, 아마. 아, 여기 침대 오신다고? 언니인가? 나 언니였으면 진짜 좋은데? 어, 언니 같은데. 그 느낌. 아무튼 S14 화해합니다. 곧 만나요. 어, 맞아. 다음 주 만나요. 다음 주 만나요. 빠이. 안녕하세요, 언니입니다. 저 지난번에 시그널 랩 조금만 했잖아요. 진짜 파드게스 위? I made the other color. 근데 그때 좀 장난하고 있어서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랩 연습하는 모습 이렇게 새풀캠 찍었습니다. 근데 이 곡은 반년 전 하는 곡이어서 지금 아마 발음 그때보다 더 못할 것 같아요. 발음 진짜 엄청 어려워요. 이거 거의 다 한국어 랩이에요. 일단 먼저 연습해야죠. 아아아 아, 아. 오케이 이거 마이크 이렇게 들고 멋있는 척. 일단 음악 없이 이렇게요. 아, 좀 민망해요. 이거 반년 전 했는데. 그럼 음악 해볼까요? 아, 근데 발음 남 얘기 이별 감성 파리들이 주퇴 파, 밥 그런 발음 천성기는 왔다. 어렵다. 해볼게요. 진짜 파드게스 위? I made the other girl 여전히 더 올라가기 위해 made another girl 뻔한 슬픈 각인 철없게 좀 풀지 나도 어른 일 해낸 건 참 부족 못할 얘기 다들 거려 하는 토저. 근데 여기서 내 가사들이 낫지 랩이 책이라면 내 가사들은 잡지. You heard? 그렇습니다. 아, 부끄럽다. 좀 오랜만에 안 했으니까 어색해요. 이거 나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제대로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럼 안녕! 바이! 오늘의 셀프캠입니다. 갑자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는 홈대로 캠페인을 하러 왔는데 언니는 이거 샀고요. 저도 뭔가 많은 거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현수를 샀는데 할 수 있는 그걸 둘? 그걸 살려고 지금 왔습니다. 어디 있지? 어디 있을까요? 그런 거? 그거랑 뭐지? 여기부터 여기 얼마 길인지 칠 수 있는 그거. 그 네, 그걸 사고 싶은데. 왜 키가 재고 싶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옷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거 DIY 이거 하고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어, 이거다. 나 있어. 아시죠? 숙소 있어. 아시죠? 어, 그때 빌려줄게. 오케이. 그러면 모틀 그거만 사야 되는데? 그러면? 아, 이거 귀여워. 엘봉. 포토 카드? 귀엽다, 근데. 아, 너무 귀여운데? 그니까. 무슨 사진? 사진 없는데? 여기 있나? 오, 현수. 어, 맞아. 유리 연기. 연기라고 하네. 연기 필요해. 좀 큰 거? 그럼 이걸 사오겠습니다.
여긴 어디죠? 펑스하우스에서 지금 새벽 1시인데요. 내일 저희가 늦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 저희가 다 같이 먹을 김밥을 지원이가 제가 만들고 있는데요. 정리를 안 하면서 하고 있어서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이렇게 열심히 지단을 만들고 있고요. 계란 지단이에요. 이렇게 완성된 채소들. 여기 단무지를 제가 배달음식 시키고 남은 단무지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키토 김밥 느낌. 제가 지단 만들었다 망한 두부 지단이에요. 두부 지단. 그리고 저는 여기서 김밥을 피고 있습니다. 새벽 1시에 마이 달링들을 위해서 저희는 지금 열심히 김밥 만들고 있고요. 완성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요. 오늘 참치까지 동원해서 열심히 말고 있는 주연입니다. 이거는 키토 두부 김밥이에요. 열심히 만들고 있는 주연이 장인의 모습. 새벽 2시가 되어서 다 마쳤는데요. 지원이는 갑자기 뭐 만든다고요? 단호박을 굽고 잔다고. 여기 미녀의 여성이 단호박을 굽고 잔다고 열심히 자몽을 씻고 있고요. 저희는 김밥을 완성하는데요. 이건 망친 것과 그리고 좀 잘 된 거 섞였고요. 이거는 이지우 양의 김밥인데요. 맛있게 잘 되었고요. 전 양파를 안 먹어서 이건 양파가 들어간 버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는 그냥 김, 일반 김밥이고 이거는 원래 뭐죠 언니? 비건 김밥? 자라! 키토김밥. 채연은 야 자라고 외치고 있네. 키토김밥인데 키토김밥이 너무 그 두부에 그거 물을 다 안 빼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이렇게 두 번 말아가지고 두 마리 김밥이. 내일 아침에 채연이 언니와 우리 숙소의 멤버들과 다 같이 맛있게 먹고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완성. 안녕. 그러면 아무나 먼저 골라. 한 명씩 들어가면서 고르세요. 리에 언니 먼저. 그래. 짠. 이거 세 개 다 넣어도 되나? 이거 세 개 다. 짠! 짠! 찍었어요. 찍었어요. 아니, 맞아요. 다 같이 뽑아가지고 여섯 명서 부터 하면서 찍었어요. 이엔 언니랑 처음 찍어봐요. 이엔 언니랑 같이. 이엔 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나 혼자 너무 쪼꼬미인데? 우리 수빈이! 수빈아. 야구 재밌게 보고 올게요. 빠이!